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 좀볼 건데, 여전히 연기금의 매수 투신 나쁘지 않죠. 외인은 일단 매도 물량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틀 동안은 외인들도 매수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기금 투신, 그 다음에 외인들, 그래서 양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패턴이 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도가 좀 느슨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는 거는 여기이긴 하지만은 얘가 여기쯤에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예상을 하고 여기서 접근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걸 보고 나서 얘가 나는 이렇게 갈 거야라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차라리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겠고, 지금은 뭐 애매한 위치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이 라인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뚝 떨어질 때 여기 라인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수가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5일선이라든지 21선을 다시 한번 살짝 돌파해주는 액션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는 그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쵸? 몰라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밀릴 때는 이번에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야, 5일선도 탔어. 21선도 탔어. 그러니까 얘는 내일도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해서 접근,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양매수의 흐름과 이평선들의 돌파 라인까지 놓고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거를 믿고 여기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확실하게 조금 더 좋은 징조가 나왔을 때, 시그널이 나왔을 때, 또는 이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할 거니까, 저항을 계속 돌파를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기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밑에서 잡으면은 여기서 잡은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는 것 차이가 많이 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업황이나 주도 섹터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예, 제가 일단은 지금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가 조금 강하고, 그 다음 바이오, 그 다음 2차 전지, 이렇게 세 개의 섹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를 하락하는 거를 좀 커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2차 전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 라인에서 얘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해서 접근했던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도체와 바이오가 일단 중심이 되고, 거기 플러스 2차 전지라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고,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2차 전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일단 지수를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 정도의 흐름. 예, 그 정도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죠, 제 생각이. 예, 일단은 여기 라인을 돌파를 강하게 했죠. 이 고점의 추세 라인을.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있고, 그렇다면 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조정 구간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구간에서 기다려보고 있고,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을 높일 수는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나와 있는 형태는 아니고,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뭐 하고 있습니까? 25% 목표 수익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달성을 매번 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매수했던 거 수익으로 지금 홀딩을 하고 가고 있는데, 내일 정리하면은 내일 기준으로 해서 25%가 달성이 될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주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저희가 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게 벌써 100기라는 숫자예요. 하나, 두번 정도는 부족하죠? 이거 여러분이 마저 쌓아주세요.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랑 허브경제TV랑 25%를 목표로 해서 다음 주에도 또 열심히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